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그리고 공동사업일 때 간이과세자 적용 판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동사업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 해서 손익도 같이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단독사업일 경우에는 저 혼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도 제가 혼자 가져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공동사업은 흥해도 저 혼자 같이 흥하는 거고 망해도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동사업 구성원 단체는 공동사업이라는 한 배를 탄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독사업과는 단독사업은 혼자 흥해도 혼자 흥하고 망해도 혼자 망하기 때문에 단독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동사업은 공동사업 그 자체가 하나의 납세 의무자로서 단독사업과 별개로 구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업을 우리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사업을 더 하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사업을 한다면 이건 공동사업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그 사업이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공동사업 구성원이 다른 사람이 껴서 새로운 공동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끼리 새로운 공동사업이라는 그한 배를 타고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사업자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쌀국수집을 공동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동사업 운영한 쌀국수집은 일반 과세자였어요. 근데 제가 공동사업에 멤버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제가 이제 저 혼자 새로운 소매업을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저의 소매업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과세자가 가능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건그 공동사업팀이라는 구성이라는 별개의 사업장이 있는 것이고 저 혼자 단독으로 사업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계속 사업으로 저 혼자도 쌀국수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김밥집은 이제 저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독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간이과세자였고요. 공동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하던 공동사업에서 하나의 그 업종을 더 추가해서 소매업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할까요? 자,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갑하고 병하고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소매업을 영위를 한다는 것은 이 업종의 이제 연장선이고 이미 우리 그팀 멤버들은 일반과세자였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일반과세자이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공동사업일 때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